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중기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11년 만에 사업 비전 발표라고요. 네. 11년이면 진짜 긴 시간인 그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전 임직원들 앞에 섰다고 해요. 그게 중기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11년 만인데 이게 2010년에 제2의 도약이라는 이런 비전을 발표한 이후로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뤄진 만큼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많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핵심으로 꼽아보자면 결국 는 CJ의 미래 그리고 CJ의 인재 이렇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 변수고 이미 글로벌 격동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변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단 크게 2023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특히 4대 중심 엔진 앵커가 지금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 네. CPWS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것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성장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서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를 했는데요. Live New 결국에는 새롭게 나아가자, 살아가자라는 것인데요. 이재현 회장은 이렇게 슬로건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전 세계인의 삶을 흥미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새 지향점이다라면서 새로운 슬로건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또 이제 이 회장이 바라보는 CJ그룹의 현 상황도 또 짚어볼 수가 있었잖아요. 좀 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회장이 그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일단 1995년 이후에 바이오, 식품, 뭐 신유통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한 이후에 뭐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단기 3, 4년 동안 다소 성장 정체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과 또 주요 경영진들의 이런 좀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래 대비에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적극 인정을 하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트렌드 리딩력, 그리고 기술력, 마케팅 이러한 초격차 역량을 확보를 해서 미래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또 인재 확보에도 열심히 하겠다, 조직 문화를 재정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시된 것이 4대 경영 엔진 중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WS인데 즉 컬처, 플랫폼, 웰니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처와 이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사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디지털 확장을 가속화돼 기분, 정신과 철학으로는 웰니스, 서로가 잘 사는 것이겠죠. 이것을 모토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결국 지속 가능성인데 공정, 좋은 것을 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갑질, 불가, 상생은 기본이고 현재 전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ESG 기반의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열사는 이 수립된 투자 계획을 잘 이행을 하고 여기에 지주가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는 바이오테크, IT 분야에서 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CJ그룹 하면 뭐 콘서트라든지 콘텐츠 회사 이제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히 좀 각인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이 컬처가 C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CPWS 보니까 기존에 잘하던 걸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인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CWPS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컬처 분야를 볼 텐데요. 네. CJ가 여러 가지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이나 콘텐츠 네, 부분의 네. 역량도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음식도 만들고요. 뭐 뷰티 이런 네. 다양한 재화, 뭐 서비스 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인이 보다 더 즐기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CJ 제일제당은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도 그 제품에 열무김치 두 개 먹고 나왔네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또 네. 빠르게 좀 섭취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있는데 웬만한 브랜드의 어떤 김치 잘한다는 명인의 김치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자주 애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비고를 우리 한국인 입맛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략 제품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CJ E&M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장르별로 특화할 수 있는 멀티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이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부분을 보시면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슈퍼 플랫폼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CJ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이나 물류 인프라 이것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 하면은 요새 OTT, 티빙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쵸. 현재 가입자 수가 한 18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번 3분기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을 2023년까지 8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쪽 보시면 CJ 대한통운이 있는데 뭐 이커머스 시장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게 물류잖아요. 그래서 LMD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물품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선두에 나서겠다는 것이고요. 또 CJ E&M 커머스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부분을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CJ 올리브영도 좀 KBT 플랫폼의 질을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웰니스도 살펴볼 텐데요. CJ재단이 제일재단이 7월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 바이오 기업 천랩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건강기능식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 역량을 강화하면서 뭐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러티인데요. 친환경 신소재, 미래식량 이런 혁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 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은 세계 최초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화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 제품 전용 생산 공장을 올해 내에 인도네시아에 연내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고요. 또 비건 트렌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배양육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이 4대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브랜드, 미래형 혁신 기술, AI 빅데이터, 인재 이런 무형 자산 확보와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3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컬처 플랫폼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CPWS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제 뭐 사람 중심, 인재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조직 문화 혁신까지 강조했다고요? 네, 그 4대 사업 부분은 CJ의 미래를 대변을 했다면 이 조직 문화 부분은 이제 CJ 인재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최고 인재 확보, 조직 문화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에 인재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뭐 하고자비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결국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요. 지금 CJ그룹이 셀프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직급 가리지 않고 인재 발탁도 하고 또 임직원 스스로 업무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점 오피스, 재택근무 부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전 방향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임직원이 소속 계열사 직무 제한 없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잡포스팅이라는 제도도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사내 벤처 활성화 이런 부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CJ 그룹주 또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관련주들 좀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다양한 자회사들을 품고 있는 일단 CJ에 대해서는 저평가됐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코로나의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이런 시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자회사들이 있었죠. 네, 프레쉬웨이랑 CGV나 뭐 앞으로 좋아질 건 당연하고 투자 관련해서는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연구위원이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남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한 12만 원 선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증권업계에서 어떠한 CJ그룹주를 좀 주목을 하나 봤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 E&M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CJ제일제당은 목표가 70만 원 선까지 제시가 나오기도 해서 그 근거를 좀 살펴보니까 경쟁력은 이미 뭐 동종업계에서 글로벌 톱 수준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품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해외 식품 부분의 성장, 그리고 바이오 수익성 레벨업이 지속이 돼서 실적 개선 추세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KB투자증권에서는 이 CJ E&M과 관련해서 티빙의 성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지금 보시면 4대 핵심 사업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투자의 진전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그룹이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